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바라보며 주님 안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려면 아파트 현관에서부터 비밀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문에도 번호키가 있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죠. 또 스마트폰을 열려면 저만 아는 패턴이나 숫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 송금하려고 하면 비밀번호가 필요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 하여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크나큰 비밀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경륜은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방체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차원이 높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므로 은혜의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거저 주신 구원 계획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최고의 비밀인데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밝혀졌다고 선언하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비밀이란 남에게 보이거나 알려서는 안 되는 일의 내용이란 뜻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는 사실을 가리킨 거죠. 헬라어 무스테리온으로서 영어의 시크릿가 아닌 미스터리와 같은 말입니다. 의미는 산식이 아닌 반직각적인 또는 직관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6절을 보면 바울은 이 비밀을 함께와 연관지어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둘째, 함께 지체가 됩니다. 셋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비밀, 즉 미스터리인 거죠. 상식이 아닙니다. 신비 또는 불가사의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계시가 임하기 전까지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계시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자기의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드디어 계시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비밀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비밀이냐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비밀이라도 그 내용이 알려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비밀일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 속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 미리 정해 놓으셨지만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통치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이 최고의 비밀을 알게 된 우리는 최고의 은혜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세상의 왕들까지도 갖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비밀입니다. 왕이나 권력자들은 정보 기관을 통해 세상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절대 몰랐던 비밀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간직해야 할 비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패스워드를 가슴에 새기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새로운 세 가지 비밀을 들려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의 소식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방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을 받을 자격은 가족이어야 합니다. 상속자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누리실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아들과 함께 상속받게 된다는 말이죠. 미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됩니다. 이 복음은 내 신분이 변하여 자기 존재의 은밀을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비밀입니다. 다음은 함께 지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뜻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손과 발이나 감각기관과 유기체로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합니다. 나는 몸의 한 부분이 되고 다른 사람이 또 하나의 부분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신비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사실을 기억하여 유대인만이 언약의 참여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을 은혜의 약속에 배제하고 구원의 바깥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약속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비밀을 떠올 때마다 우리는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상속자요 한 몸이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로 은혜롭고 공곤연한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지혜를 깨닫게 하여 하늘의 천사로부터 세상의 권력자들에게까지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한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주 안에서 예정하신 뜻에 따라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귀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구성원이 되고 또 일꾼이라는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교회는 이 비밀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늘의 계시를 일일이 전달하고 그 비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초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만 알고 이 비밀을 우리끼리만 나누자고 한다면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유대인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게 되죠. 교회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섬김과 봉사를 계속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외면한다 해도 교회는 그들을 찾아가야 하고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밀을 갖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으므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교회의 일꾼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공고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믿음뿐입니다. 여기서 모든 비밀이 풀립니다. 믿음은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주며 이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제자가 소망을 잃어버린 채 엠마오라는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과 동행하던 분이 성경을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즉시 마음이 뜨거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세파에 지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곁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다는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담대함을 얻고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확신은 이해 못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 중에서도 사울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며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임을 내세우던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처럼 대단한 인생의 자랑거리들을 담대하게 포기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도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상한 비밀을 알게 되자 이 세상 자랑은 실로 배설물에 불과한 것일 뿐이었죠. 믿음은 이처럼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다음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그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고 힘있게 공고합니다.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시험을 견디어 이겨낼 터이니 선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오히려 영광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비밀 속에는 사흘 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게 하실 경륜이 있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게 되는 영원한 승리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난은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숨겨놓은 재물이거나 궁사 존보와 같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의 실체를 보는 그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 비밀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 알게 해주셨으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펼쳐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함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평생 읽어온 그 말씀이 이거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확신으로 복음을 받으면 신령한 재미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십자가 그 새로운 영생을 부르는 그 반전과 신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었던 이방인이 그 구원에 이르는 비밀,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상속을 받는 자녀가 되는 기쁨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상고하며 서로 지체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굳건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광의 빛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깨달은 계시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성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세상의 환히 밝혀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진 뜻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에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선전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선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